이곳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저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황색 점멸등은 신호등 없는 거랑 똑같죠. 이곳에서요, 저기 어린이 통학버스 서 있는데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어쿠, 이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어린이 뛰어오고,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고, 좀 영상이 흐립니다만은, 어린이 뛰어옵니다. 예, 어린이가 뛰어오고요. 또, 니 뒤에서 누가 후다닥 뛰어옵니다. 또, 뒤에 또 어린이 안고 있는 또, 예, 어린이가 뛰고요. 여기 인솔교사입니다. 또 다른 어린이를 같이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 다른 이제 부모님이시죠. 다른 어머님이시죠. 이 어린이가 건너편에 있는 친구에 갈 뛰어오고, 인솔교사께서, 아, 안 돼, 뛰는, 예. 참. 여기 보면은 애가 후다닥 뛰는 게 보이는데요. 저쪽에 볼까요? 내려서 뛰잖아요, 저기. 어두워서 잘안 보이죠? 저 내려서 애가 뛰고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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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 열리겠노네요. 즉 여기 횡단보도에서 하고 났어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인데요. 충격 지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아, 이거는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하죠. 근데 속도가요. 이곳 제한 속도가 30이랍니다. 제한 속도 30인데 2차가 36이래요. 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분이 올리신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조사관이 블랙박스를 가져갔는데요. 30돌에 38로 달려오다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30에 20%를 초과했잖아요. 36. 거의 퍼센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사관은 30도로에서 20km를 초과해야 된다. 51부터 쳐버리다. 변호사님, 20%인가요? 20km인가요? 예, 매시 20km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속도 위반도 아니고 횡단보도 사고도 아닙니다. 인솔교사가 어린이집에서 내린 어린이를 전부 다 안고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저거는 어린이가 좀 안타깝습니다. 저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은 어린이집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서 있으면 모든 차가 건너편에서도 네, 거기서 어린이가 뒤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섰다가 가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과실은 한 90대 10. 어린 통학버스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론 95대 15까지도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90대 10 정도 저는 보고 싶은데요. 나쁘게 보면 95대 15, 85대 15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전 어린 통학버스가 비상등까지 켜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차가 조심했었어야죠. 그러나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그냥 종합보험 처리를 끝나고 벌청과 범칙금만 부과됩니다. 어린이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려서 그래 잠깐만 그리고 또 다른 어린이 또 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 가지고 탁 뛰어가면은 어린이 저 인솔교사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린이집 다 내려서 이제 자 지금 저 내리고 있는 거래요. 어린이집 다 왔대요. 그러면 하나 내리고 또 내리고 잠깐 있어 그러는데 저 먼저 내려가서 뛰면은 그거는 어린이집에 책임을 묻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솔교사가 없었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의 책임이 일부 있겠지만요. 그래서 항상 어린이들에 대해서요. 평소에 항상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내려서 선생님하고 같이 손 건널 때 그러잖아요. 어린이들 보면은요. 유치원생들이랑 어린이들, 어린이집 애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요. 선생님 앞장서고 새끼줄로 이렇게 줄로 묶어서 쭉 연결해서 가던데요. 손잡고 손을 놓칠 수 있으니까 줄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더라고요. 조심 또 조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특히 지금처럼요. 저 앞에 예. 지금 아 여기가 어린이집인 것 같네요. 예, 잘안 보이지만 저기 꼼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했었어야죠. 자동차가 조심했었어야죠. 어린이 크게 다치지 않았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